이 사주는 전직 국무총리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그분이 살아온 이력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누구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주는 정확합니다. 사주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사주는. 자, 사주는 임수가 수로에 태어났습니다. 수로에 태어나서, 수로에 태어나면 잡기월이에요. 잡기월. 그래서, 신, 정, 무로 시작, 월요일 분야가 있는데, 이 경우는 경금도 잡을 수 있고, 영화도 잡을 수 있고, 토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순서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잡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격국을 정하는 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여지없이 봉기가 올라왔어요. 봉기가. 여지없이 봉기가 투명도 올라가지고, 저는 왜요? 평강기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강격 사주, 길격보다 흉격 사주들이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흉격이 잘 길들여지면, 즉 말하자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어떨까요? 즉토마가 돼요. 그러나 길격은 그냥 원래부터 길들이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감에서는 즉토마, 길들여진 즉토마가 일반 말보다 훨씬 더 잘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강격이 성격이 되려면 요소가 있습니다. 평강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식신이 제삼이 됩니다. 식신을 씁니다. 식신이 제삼. 두 번째는 상관도 쓰겠죠. 상관도 제삼입니다. 세 번째는 인성을 씁니다. 이건 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살인상식. 살과 인이 서로 시험을 받으면서 간다. 이 흉격은 그 흉한 것을 못하게 눌러주거나 혹은 그 흉한 것을 힘을 빼주면 됩니다. 평가는 힘을 빼주려니까 뭐야? 인성이 빼본다. 예? 힘이 넘치는 놈이 힘을 빼주면 힘이 유성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용신이 하는 비법이야. 용신이 당기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그런 메커니즘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쉬운데도 말이야. 내가 쉽게 설명을 해놓고. 외롭습니다. 뭐, 힘들어요. 어? 해놓기만 하면 그냥 사주 적중률이 그냥 60% 하면 사주 적중률이 그냥 거의 90%, 95%. 예? 제가 사주 한 천 개 보면요. 한두 개. 그게 99%라고 할 때. 저 우리 카페에 자주 1,400개 올라와 있습니다. 1,400개 올라와 있는데, 조금 아리까리한 게 한 거 불과 10개 한 짝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해결됐어요. 다. 격국에서 다 해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게 뭐냐. 사주 보는 게 간단해, 아주. 네? 이렇게 쉬운 걸. 응? 자, 그 다음에, 합살되는 경우. 정관은 아까 합살 6원을 했죠. 그냥 합살만 해도 돼. 합살. 병관은 합살만 해도 돼. 네. 합살하고 간사로 중에 6원하면 더 좋고. 자, 그래서 간사 운잡에 대해서는 합살하고 6원을 남겨도 되고, 합살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합관하고, 네, 유사를 남겨도 돼요. 월지가 정관이면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되지만, 월지가 편관이면 정관을 남겨도 되고, 편관을 남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살. 그 다음에 그 살. 꼭 살을 합해야 안 되고 그 살. 그 살 유관 해도 돼요. 응?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간 유수한. 정관을 남기고 편관을. 그 다음에 제자 약살이라고, 약살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편관이 약하고
격이 편단인데 편단이 약하다는 것은 자원묘일에서는 편단이 약할 수가 없고 인신사회월에 오면 좀 약할 수 있고요. 더 약해질 수 있는 게 진술충리월, 잡기월에는 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단이 약한데 조건이 인성이 있어.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생이 나잖아요, 그죠? 살은, 살의 힘을 또 더 빼. 편단이 격이 됐는데 살의 힘을 또 더 빼. 그러면 이 격이라는 것이 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인데, 있을 경우, 재성으로 인성을 눌러주고, 살을 도우면, 경우에, 이때도 성격이 된다. 이걸 갖다가, 제자 약성. 재성으로 찾자는 뭐냐면, 자윤할 때 찾자는, 그런 준다. 이거야. 그런. 아홉 번째는 동주 양인입니다. 동주 양인은 뭐예요? 임자, 무오, 병오. 이게 동주예요. 이게 반드시 이게 뭐냐면, 이게 일주가 돼야 돼. 이게 일주가 일주일 때. 다른 주에 있으면 안 돼. 자, 이것처럼 임자 하듯이 딱 일주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럴, 일주에 있고, 동주 양인이고, 양인을 도울 때, 도울 때는 뭐야? 자수가 있는데 옆에 진토가 있다든지, 자수가 있는데 신금이 있다든지, 혹은 오화가 있는데 여기 인목이 있다든지, 바로 옆에 술토가 있다든지 해서, 이 오아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때, 이때 성격됩니다. 용신이 없어도 성격이야. 이건 뭐냐면, 편간에 내가 힘으로 대항한다. 편간이 나를 두둡게 펴는데, 나도 그만큼 힘을 가지고 대항한다. 그럴 경우에도 성격으로 본다. 자, 우리가 사주가 대격이다. 대격이냐, 소격이냐, 중격이냐. 격이 성격이 된다 하더라도, 격이 성격이 돼도 그릇이 크냐? 그릇이 중간이냐? 아니면 작은 거냐? 성격됐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구멍청량 또 모든 사람이 장관하는 거야. 그렇죠? 그와 같이 큰 격이 되려면 반드시 이중장치가 되더라. 격을 무너뜨리지 않은 이중장치가 그런 사람들이 충분해. 자, 이 사주에서 나온 것이죠. 평강격이 격이 됐는데, 식신이, 감목이 재살했어. 이거 1번이에요. 자, 그럼 식신을 나면 인성으로 오는 건 밖으로 돌아가거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사주는 이중장치가 됐어. 뭐냐면, 바로 이 동주양입니다. 자, 동주양. 임자의 자신 이렇게 해서 임수의 힘으로 버텨나 무토가 나를 힘들게 해도 일주가 일간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여기서 도와줘. 여기서도 시금이 이렇게 삼합은 멀리 있어도 땡겨서 하고 합니다. 왕지가 있으면 멀리 있어도 땡겨서 하는데 육합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인 합은 떨어져 있으면 한 칸만 떨어져도 천간의 간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지의 삼합은 왕지가 배워같이 있으면 멀리 있는 걸 다 땡겨서 함부로 내 핀으로 끌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합력이 대단히 강하다 말이지. 합력이. 네. 자, 그래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이 들어오면, 편간이 이미 제사를 당하고 있는데, 또다시 을목이 들어와서 무토를 또 공격해. 이럴 때는 안 좋아요. 이걸 갖다가, 확인사살한다. 편간도 써먹으려고 가져왔어. 써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적토마 만들어놨는데, 적토마가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워낙 날뛰니까 다리를 분지러버렸어. 그러면 그건 적토마로서 기능이 안 돼. 쓰려고 갖다 놓은 거를
완전히 영도 폐기하도록 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병원은 안 좋아.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사셨어요. 머리는 좋아. 이 식신이 이렇게 투출되면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대단히 머리 좋다. 머리 좋고, 저 동주양이니까 뭘까요? 강단이 있어. 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강단이 있어. 무토를 제압했으니까. 무토는 이게 평강이거든. 평강이 있는 사람들도 카리스마가 있거든. 그래서 평강객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특성이야. 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술 방면 이런 쪽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신이 두 개나 있어도 한 군데도 통문한 이게 허타다. 허타라는 건 무투를 제한 못 하느냐? 한다. 허타를 해도 한다. 하나만 있어도 해. 하나만 있어도 한다. 자, 그래서 평간하고 식신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약한을 약할 경우에는 약한 걸 도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무토, 술토에, 여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자, 무토 괜찮아요. 기토는 관상오잡이 오는데 평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 오는 것은 평간이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에서, 대운에서 평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 오는 것은 평간이 강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정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을 내 사주원국이나 뭐 쓰고 있을 때 사주원국이 있다는 거예요. 정간을 쓰고 있을 때 편관이 들어오는 것은 이때는 간사합니다. 이때는 안 좋아요. 하나 더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 기토가 들어오면 간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합을 못합니다. 그냥 이때는 무토가 강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 와가지고 무토를 쫙 날렸어요. 날리고 나면 아주 간목을 날려서, 간목을 촥 날려서. 그럼 이때 안 좋아야 되는데 괜찮았거든, 이때. 응?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이중장치야. 이게 날아가더라도 여기 있다, 이거야. 또 하나 더 있다. 이러니까 이게 대격이 되는 거야, 대격. 응? 대격이 되는 거야. 응? 이때 괜찮았어. 이때 괜찮았어. 응? 자, 수월이니까 조화가 필요 없어. 신유 수월. 신유 수월은 조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가을이니까. 춥지도 않아. 좋은 조언을 받춥니다. 그래서 추울때 이런 세사축 운동 괜찮고 인물운동 아무 상관없어요. 천간의 구조가 그 구조만 변하지 않으면 천간 구조만 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행신 건물입니다. 자, 신금이 와도 반목을 둘러 날려도 이와 같이 동주왕인에서 또다시 버텨준다. 그래서 이때 이때는 정리했을 때. 이때 정리했을 때. 자, 그 다음에 4, 5. 일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격 사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야, 이래서 대격을 하는데 무릎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강격에 이중장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격 사수들은. 총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사주를 볼 때도 이와 같은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사주를 보면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십니다.